23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 이 사고로 벤자민 리 이휘소가 세상을 떠났다. 보이지 않는 입자의 세계를 개척한 위대한 과학자 이휘소. 그의 진실을 찾기 위해 제작진은 가해자를 만나고 사고 기록을 검증하며 의문사의 의혹을 밝혀냈다. 이제 남은 의혹은 1970년대 우리나라 핵무기 개발 참여설. 엇갈리는 증언의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픽션과 비픽션을 제가 구분했습니다. 전부 가 착각이라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이고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참전하는 거. 2010년 2월 제작진은 생전에 이휘소가 살던 시카고 교회의 집을 찾았다. 집엔 아직 이휘소의 미망인 마리안 여사가 살고 있다. 인기척은 있었다. 그러나 미망인은 대답이 없었다. 현관에서 돌아 나오던 제작진은 집에서 차를 타고 나오던 마리안 여사와 마주쳤다. 그녀는 끝내 제작진과의 대화를 거절했다. 이 휘소의 미망인은 왜 한국 언론을 피하는가? KBS. 이 휘소의 동료였던 메리 가이아드 박사를 만났다. This is myself, Shirley Ann Jackson and Tony Panyamenta. 1970년대 가이아드는 이 휘소와 서로 가족끼리 교류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 가이아드는 현재도 이휘소의 유족과 연락하는 몇 안 되는 지인이다. 제작진은 그녀에게 우리의 뜻을 유족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다시 시카고의 저택을 찾아가 핵개발 의혹을 밝히려는 제작진의 의도를 전했다. 길게 드시. 그리고 얼마 후 가이아드에게 닿은 유족의 이메일엔 미망인이 이휘소에 대한 책이 나왔을 때 한국의 어떤 사람도 도와주지 않아 화가 나 있다고 적혀 있었다. Marianne is bitter because of her bad experience when this novel was written and the movie was made. She felt that she didn't get any help. From the Korean media. 제작진은 미망인이 1994년 한국 법원에 고소장을 낸 사실을 알아냈다. 비건은 이휘소를 모델로 한 두 소설의 저자들. 소설 이휘소의 저자와 공전의 베스트셀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저자였다. 유족은 왜 소설가들을 고소했는가? 다시 한국으로 발을 돌린 제작진은 당시 재판의 유족 측 대리인을 만났다. 반갑습니다. 저런 책이 있어가지고. 국내에 있는 이휘소의 유일한 제자 강주상 교수다. 이제 박사학위를 끝내신 건가요? 이때는? 박사학위 끝날 무렵이었어요. 교수님이시고. 1970년대 이휘소에게 논문 지도를 받으며 가족과도 친분을 가졌던 강주상 교수. 그는 제작진에게 17년 전 미망인의 음성이 담긴 테이프를 건넸다. He has no permission from me to do that, to write all this garbage about Benjamin and ruin his good name.
and it's not right, and he's not here to defend himself, and this is not right at all, and I'm very angry about it. 당시 미망인은 소설가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그러나 판결은 원고 패소. 소설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높아졌으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골자로, 이후 미국의 유족은 한국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 가족 측에서도 굉장히 좀 아쉬워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어떤 분위기를 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가지고 한국 담을 쌓고 상대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강주상이 이휘소를 만난 1970년대 초반, 이휘소는 뉴욕 주립대에서 신설한 스토니브루 캠퍼스의 이론 물리센터 교수였다. 중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양전인과 함께 스토니브룩을 단시간에 명문대학으로 만든 이휘소. 제자가 기억하는 그의 모습은 어떨까? 강민. 그 that you wanted to see us about our dissertations. Yes, I have two dissertations here. They belong to you too. But only one will reach passing marks and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me. Who do you think it will be? It's 강주상. Congratulations, 주상. How could you do this to me? What do you want to say? It's ridiculous. I've been here more longer. Is this because of his Korean? You've been here long enough. You should know me by now. I've never solid physics with factionalism, school ties, or politics. Shall we look at your dissertation? You haven't considered any of my requests. You could toast my suggestions aside if you were proposing an original theory. But it's just crude replications of existing theories. 자네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같은 한국인으로서의 동정 따위 바라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한국인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 나름 그 사실에 자부심도 있어. 하지만 맹목적인 애국주의는 혐오스러워.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선, 그게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필요한 거야. 아, 이번에 한국에서 학예 물리학교를 열 생각이네. 자네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는 거야. 교수님! 썸머스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훌륭한 그 분들을 모이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인맥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물리학계뿐만 아니라 세계 물리학계 그 우수한 분들과의 그 교제가 있으신 이소 박사님이 그 사람들을 모으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주실 수 있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고국 방문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근모 박사. 위수령 발동, 학생운동 탄압 등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태는 학예 물리학교 참여를 제고하게 합니다. 한국의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지만 한국 국민의 장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의 선택을 고민하게 됩니다. 군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재정치하는 것 같다 상당히 그랬다 수긍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미국인들한테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한국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런 말이죠. 결국 학예 물리학교는 실현되지 못한다. 한국 정부에 반대한 이휘소. 그는 과연
1970년대 핵개발에 협력했을까? 제작진은 핵개발 의혹의 또 다른 단서를 과거의 문헌 기록에서 찾기로 했다. 핵개발 의혹의 최초 제기자는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엔 이휘수의 사망기 사건, 그것도 대부분 외신을 인용한 것이었다. 마침내 제작진이 찾아낸 의혹의 시발점, 그것은 1989년의 한 월간지였다. 이휘수의 사망 그 12년 후 핵개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월간지 광장. 잡지엔 지금까지 알려진 의혹, 이휘수가 핵개발의 원리를 다리뼈에 넣어 귀국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휘수의 교통사고의 의문을 제기한 내용도 최초로 실려있다. 당시 이 글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어 책으로도 출간됐다. 저자는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을까? 제작진은 한편으로 1970년대 이휘수의 행적을 쫓았다. 1973년 이휘수는 스토니브룩 대학에서 이곳 미국 피르미 국립연구소로 자리를 옮긴다. 피르미 연구소는 지하에 거대한 입자 가속기를 갖추고 있으며 그 설립 목적은 보이지 않는 소립자 세계의 규명이다. 1990년대까지 소립자 물리학의 메카로 군림한 이곳에서 제작진은 이휘수의 흔적을 찾았다. From 1974 to 1977, this was Bentley's office. 이런 물리부장의 집무실. 바로 이 사무실에서 이휘수는 사망 직전까지 연구에 몰두했고 물리학의 황금기를 이끌어냈다. First of all, he was an extremely good theoretical physicist. Also, he was a leader. You know, he was very interested in making the theory group a very good group. So he was a very important person for the history of Fermilab. 1973년 9월 이휘수는 피르미 국립연구소에 초대 1원 물리부장으로 부임한다. 연구소가 세워지고 무려 5년간 적임자를 찾지 못해 공석으로 있던 자리였다. 웰컴 투 페르미, 미스터 벤자민 휘솔리. Inaugural head of the theoretical physics department. Thank you, Director Wills. No, thank you for joining us. Our lab prides itself on being a global pioneer, so we can only settle for the best. Thank you for joining us. I heard you have received many tempting offers. Yeah, kind of. 당시 MIT나 펜실베니아 대학 같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이휘수에게 보낸 석좌 교수직 제안서. 그러나 이휘수는 보다 큰 꿈을 갖고 있었다. I have one request, Director Wills. What is it? We're willing to accommodate any of your requests. Fermi needs younger researchers, by which I mean outsiders to academic physics. Are you sure they're reliable enough? The young scientists, of course, will be selected through unbiased evaluation process. Also another thing. Didn't you say you had only one request?
I'd also like Fermi to help scientists from the third world, including those from Korea. Needless to say, they will also be selected fairly. I leave it upon you. The future of Fermi rests upon your shoulders. Thank you, Director Lewis. Thank you. He was already an acknowledged leader in theoretical particle physics. And again, his tremendous breadth, namely not just tremendous power in theory, but also his real interest in experiment, was a major reason why he had been chosen by the selection committee to be the head of the theory group at Fermilab. It was not an accident. It was a clear choice, and people were very, very enthusiastic about that choice. It appears my reputation or infamy precedes me. But I'm here to learn experimental physics from you. I ask for your guidance and understanding. Theoretical physics merely comes up with hypotheses and predictions. It's you, the experimental physicist, who substantiates them. I know I'm known as a dry, insufferable workaholic. People even say my underwear decomposed from the many hours at the desk. But now that I'm here, I have to change. You will see a lot of me. Don't think of me as an eccentric department head, but as another colleague. Why don't we start the meeting then? Let's bring about the golden age of physics. Every night we'd go home and we'd do something. We'd come the next morning and we'd phone our friends. It was a very frenetic time, and one in which there was sort of a, an honor associated with not writing papers so you could claim credit for an idea, but instead just spreading the ideas out. Goodbye, good job. Goodbye. Okay, see you.새로운 물리학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론과 실험이 함께하는 물리학. 이게 그 시작이다. 1974년 이휘소가 동료였던 가이아드 박사와 발표한 논문 참입자를 찾아서 참입자의 질량과 찾는 방법을 제시한 이 논문은 천에 가까이 인용된 물리학의 고전이다. It helped serve as a guide to the experimentalists. I seem to remember Ben telling me once that Gerson Goldhaber, who was leading the group that eventually discovered it, told him he had it at his bedside. 논문이 나온 바로 석 달 후, 마침내 참입자는 그 존재가 실증됐고, 뉴욕 타임즈는 이를 물리학의 진화라 지칭했다. 이후 두 명의 실험 물리학자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참입자의 탐색. 참입자는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 이휘소가 연구한 보이지 않는 소립자의 세계로 들어서 보자. 우리가 알던 가장 작은 입자,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소립자란 핵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보다 작은 쿼크로
당시 여섯 종류 중 세 가지가 발견돼 있었다. 여기에 1970년대 참 쿼크가 추가됐고 이후 나머지 두 개의 쿼크가 발견됐다. 생물과 무생물은 물론 만물을 이루는 여섯 개의 소립자. 그중 하나인 참쿼크를 밝혀내므로써 이 휘소는 인류의 거대한 진보를 이룩했다. 진보는 멈추지 않는다. 미국 페르미 연구소와 경쟁하는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2010년 2월 제작진은 6개월간의 노력 끝에 이곳에 취재 허가를 받았다. 사전에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풍채 인식을 통해 들어설 수 있는 연구소의 지하. 제작진은 드디어 인류 최대의 실험에 다가설 수 있었다. Okay, this is what you see is the CMS experiment. 세계 80여 개국이 약 7조 2천억 원의 비용을 모아 건설한 사상 최대 입자 가속기. 그 둘레는 27km로 스위스와 프랑스의 국경을 걸칠 만큼 거대한 크기다. 수저분의 1mm 크기의 입자는 이 거대한 원형 가속기를 돌며 무려 건전지 7조 개의 엄청난 힘을 갖게 되고 마침내 서로 부딪히며 우주 초기 빅뱅의 역사를 재현한다. 부서진 소립자의 조각을 관찰하기 위해 모인 물리학자의 수는 7,200여 명.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소립자의 마지막 비밀, 힉스를 찾는 것이다. The first question is the origin of mass. We don't know how and why elementary particles are acquiring mass. The world of elementary particles is quite strange. There are elementary particles which are very light and others which are very heavy. And the difference is not clear. A possibility would be to discover the Higgs boson that could explain this difference. 이곳 실험에 이론적 자문을 하는 귀도 알타렐리 박사.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인 그는 1970년대 이 휘소의 연구 논문을 마치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This paper by Ben Lee, it's 35 years that I bring it with me. And when I was younger at the time, I had been studying this paper for many hours. 인류 최대의 실험은 1970년대 와인버그와 이 휘소의 표준 모형에 근거한다. 표준 모형은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에서 소립자가 서로 잡아당기고 밀어내는 힘의 원리를 통합한다. 만물의 기본 단위인 소립자. 원자보다 작은 수저분의 1mm 크기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힘. 그 통합은 결국 만물의 힘을 통합하는 것과 같다. 때문에 이 휘소는 표준 모형이 우주의 비밀을 풀어낼 것이라 예언했다. 그리고 지금 이 휘소의 예언은 실현되고 있다. 이 휘소의 연구에선 핵개발의 의혹을 찾을 수 없었다. 이제 남은 최후의 단서는 미국의 유족이 고소했던 최초의 의혹 제기자 공석가뿐이다. 마침내
진실에 다가서는가. 제작진은 1989년 월간지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공석화를 만났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집필하십니까? 여기서? 핵물리학자 이회소의 저자는 소설가였다. 아침 7시부터 7시까지 하니까. 그가 집필한 소설 중 과학 관련 소설은 이휘소를 모델로 한 것이 유일했다. 공석화는 자신이 쓴 이휘소의 책 내용 중 20%는 창작이라고 밝혔다. 이걸 내가 백승선한테 정말로 읽고 싶다. 왜냐하면 이건 이휘소를 알아야 되고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효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정말로 국가에 대해서 정말로 충 하는 방법이 여기 들어있지 않느냐. 이휘소 박사 삶 속에서는 픽션이 개입됐다 할지라도 정말로 익히고 싶었어요. 이 박사님. 소설 속 이휘소가 당시 대통령을 만나 나누는 대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필요한 공식을 가지고 몰래 다리뼈 속에 핵개발의 비밀을 빼돌렸다는 내용. 핵폭탄을 바다에서 처음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미국에 의한 의문의 사고사가 20%의 허구에 해당한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제 뭐 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그건 픽션이죠. 왜냐하면 소설 속에서 제가 이것은 일본과 한국과 몇 국가에 다니는 소문을 내가 픽션화시켰다. 진실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는 당시 대통령과 이휘소가 만났으며 대통령이 이휘소에게 보낸 편지 역시 실제로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박사한테 보낸 편지. 이것도 픽션이죠. 왜냐하면 어머님께서 그런 내용의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를 신설동에서 보문동에서 대저동으로 이사하시면서 그 가장 중요한 박스를 잊어버렸다고 그러셔서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구술한 내용을 제가 픽션화시킨 겁니다. 그거는 원문은 아니지만 내용은 같다 이거죠.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기 빕니다. 이휘소의 어머니 고 박순희 여사는 공석화와 연하장을 주고받을 만큼 친분이 있었다. 공석화가 들었다는 핵개발 의혹. 그 시간은 1974년을 가리킨다. 자, 보게. 이게 핵건판이야. 이 원자핵을 찍은 일종의 사진 필름이지. 여기서 이 소립자의 흔적을 찾는 거라네. 소립자라면 노벨상을 말하는 건가요?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확률은 극히 천문학적으로 낮지. 미국에선 더 앞선 대규모의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뭐 아마 거기가 훨씬 더 빠르겠지. 교수님, 이거 보세요. 뭔가? 이휘소가 온다고? 페르미연구소의 이휘소가? 미국에서 500만불 차관을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빌려준대요. 그 타당성을 검토하러 들어왔다는데요? 이휘소가 온단 말이지. 이휘소가. 당시에 우리로서는 그만한 권위 있는 과학자가 없었어요. 과학자라면 다 어디 비리비리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양반은 그 당당하지 않았어요. 과학자라도. 1974년 이휘소는 고국을 방문한다. 약 20년 만에 금이환영은 어머니의 환갑잔치를 겸하기도 했다. 그러나 귀국의 가장 큰 목적은 AID 국제개발처 교육차관, 그 타당성 조사단의 미국 측 위원으로서 서울대 원조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다. 이소 박사를 만나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제 미국 친구들이 그러더군요. 이소 박사라면 이미 노벨상 후보에 물망에 오른 과학자라고. 과천의 말씀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노벨상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거 제가 너무 빨랐나요? 차례차례 여쭤보죠. 20년 만에 고국을 찾으셨습니다. 감회가 어떠십니까?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깐 둘러봤을 뿐입니다만 그동안의 변화가 놀랍더군요. 높은 건물도 많이 생겨나고 농촌에도 숲이 울창해졌습니다. 고국에 계신 분들이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서울대생들도 만나보셨죠? 어떻습니까?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표준에 좀 떨어집니다. 학생들의 독창성이 문제죠. 물리학이 책만 읽어서 되는 학문은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거기엔 경제적인 문제가 크겠죠? 물론 첫 번째는 연구 설비라든가 학술 서적 같은 경제적 지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육이죠. 성적만 보는 시험 제도도 문제고 학생들도 비판적 사고 능력을 좀 더 키워야 합니다. 그래도 서울대학의 수준도 좀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서울대는 미국에서 신설되고 있는 주립대학 수준입니다. 물론 잘 계획하고 실천하면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도 있겠죠. 가능성은 있군요. 한 어느 정도면 될까요? 5년? 아닙니다. 10년? 빠르면 10년 정도일 것 같군요. 자, 대담은 이 정도로 할까요? 이휘소 박사에게 질문할 학생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죠. 네. 이휘소 박사님은 미국에서 20년간 사신 분입니다. 게다가 미국 국적까지 가지셨으니 정확히 말하면 미국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편하게 계셨던 분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까요? 독창적인 창의력이요? 말은 쉽습니다만. 자, 질문은 이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 학생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학생들은 제 학문적 동생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질문 그냥 넘기고 싶지 않네요. 다행히 앞으로 제게 한 달 정도 한국을 둘러볼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후에 제 보고서로 하겠습니다.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벌써 그때 자기가 떠날 때하고는 다르죠. 거의 밥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에 갔던 사람이 돌아와 보니까 그래도 뭐 호텔도 있고 이러니까 아주 발달했다고 놀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런 말은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한국의 물리학을 돕겠다. 그 얘기는 본인이 진심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휘소는 방문 일정 중 고려대학교 김정호 교수의 실험실을 찾는다. 김정호 박사는 당시 이 휘소와 같은 소립자 물리 분야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몇 대의 현미경으로 소립자를 찾는다고요?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박사님은 시카고 대학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실험에 분석용 현미경이 필요하다는 것쯤은 아실 텐데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몇 대의 현미경들조차 원자력 연구소에서 겨우 빌려서 하는 겁니다. 실험에 드는 비용은 제 자비로 하고요. 소립자의 발견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특히 참코크의 발견자는 빠른 시일 내에 노벨상을 받게 될 겁니다. 만약 그걸 한국에서 찾는다면 그런 것 따위 지금 한국엔 보이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기술 하고 있는 판이니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휘소 박사, 혹시 제가 AID 차관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이미 늦을 겁니다. 그 전에 참코크는 발견됩니다. 박사님, 조금 더 먼 미래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꼭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인 듯 싶네요. 벤자민 휘소리, a U.S. representative in physics for AID. I will now present my report and proposal. 저는 이휘소입니다. 출생은 한국인이고 선택으로는 미국인입니다. 두 나라의 입장을 잘 알고 있기에 감히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좋은 건물을 짓고 빠른 시일 내에 연구 결과를 얻고 싶은 한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인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하지만 오랜 시간 투자한 만큼 그 결과는 값지게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성장과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머지않아 기초과학의 저력이 절실해질 날이 올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의 제안이 한국의 발전을 이끌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974년 예. 10월 달에 보고가 1974년 이휘소가 발표한 AID 차관 심사 보고서. 그 내용은 어떤 것일까? 두껍게 재본된 보고서의 내용은 주로 과학교육 발전안으로 대학원의 학기별 교육과제까지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뭐를 해야 되고 넷째 학기는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걸 갖다가 이게 일단은 이제 대학원 교육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많이 강조하시면서 특히 그런 좋은 대학원 교육을 하려 그러면은 이 교수들이 있던 일을 갖다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소양을 다시 가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오라. 그 다음에 학위가 없는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학위를 해가지고 오라. 그게 두 가지 제일 큰 저 추천이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 벤이 권한 것은 기구나 뭐 건물 짓는 데 투자하지 말고 인재, 사람에 투자하라. 네, 그게 주 골자 내용이었었습니다. 그 후 AID 차관에 의해 해외에서 활약하던 20여 명의 학자가 서울대 교수로 부임한다. 이휘소를 동경하던 김진희도 이때 귀국한다. AID 보고서 이후 이휘소의 생각은 결실을 맺고 있었다. 그때부터 서울대 물리과의 분위기가 바뀌고 박사 과정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1980년에 들어왔을 때 그때 박사과정 교육받은 학번이 아마 서울대 7호 학번, 7, 6학번쯤부터 제대로 이제 신식 박사가 됐죠. 그전은 많은 경우에 구식 박사라 그래가지고 대학원 마치고 논문 쓰면은 주는 게 구식이었고. 백그라운드에서 예. 좀 더 측측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바뀐 것은 교육과정뿐이 아니었다. 아이소톱에서 나왔으면 10년 그때부터 파티클 커스모. 서울대는 AID의 교섭에 따라 단 5년 새에 50여 명의 인재를 해외 명문 대학에 보냈다. 세계와 나란히 서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긴 것도 바로 이때였다. 물론 그 당시에 500만 불은 굉장히 큰 거였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대 교수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최소한 연구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 그 확고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휘소와 만났던 김정호 박사에게 1974년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거의 처음에 되는 D+, F+. 이휘소의 격려를 받은 것은 4년 후 동경하던 미국 피르미 연구소의 실험에 당당히 참가하게 된다. 제자들 이름도 여기 J박. 제이송 페르미랩에서는 실험 근대적인 실험에 그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이름 써가지고 들어가서 그 태국기가 페르미랩 컴파운드에 휘날리게 된 거죠. 아마 후배들이 가면 뭐 많이 요새는 많이 갑니다. 많은 그룹과 참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처음은 우리가 시작했어요. 현재 많은 한국 물리학자가 미국과 유럽의 세계적인 연구소에서 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이휘소가 그렸던 한국 기초과학의 청사진은 훨씬 더 거대한 것이었다. 이즈레모 일본인 3인이 지요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2008년 노벨상 시상식은 일본 전역의 화제였다. 시상식이 열린 스웨덴. 2008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는 3명의 일본인이었으며 심지어 그중 한 명은 해외 유학 경험조차 없었다. I am sorry. I speak in Japanese only. 순수 국내파 학자까지 노벨상 수상자 명단에 올린 일본. 현재까지 1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낸 저력은 무엇이었을까? 일본 기후현. 외진 산중턱에 자리한 도쿄대 우주선 연구소. 2002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이 연구소는 지하 1000m 깊이에 특별한 실험실을 갖고 있다. 亜鉛を掘る鉱山だったんですよ. 물이 떨어지는 짙은 어둠 속을 10분 정도 달린 후 제작진은 총 5만 톤의 순수한 물이 채워진 거대한 소립자 관측 장치 슈퍼 카미오 칸데에 들어섰다. 이 밑에가 수조가 물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대 음악대. 소ですね. 지하에 지름 40m, 높이 42m의 거대한 물탱크 기둥을 만들고 약 550억 원어치의 탐지기를 채운 슈퍼 카미오 칸데. 우주에서 떨어지는 소립자를 관측하는 국가 차원의 실험 장비다. 연구자가 혹시 민나가 お金持ちで出ていればいいの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個人ではできない実験ですので、基礎科学ですので、例えば利益に直結するようなものではないので、企業がお金を出してくれるという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し、そういうところで人類共有の ものを見つけるということでは国のお金が必要なのかなとは思いますけど。 과학자들은 노벨상 수상엔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008년 노벨상 수상자 마스카와 교수. 수학을 중시하는 그는 이휘소와 같은 소립자 물리학자다. 순수 일본 국내 파학자인 그는 노벨상 수상의 동력으로 동경할 만한 스승의 존재를 꼽는다. 本当に研究を始めるまでに非常に長い道のりがかかるわけですね。その長い道のり勉強し続けるというその原動力はやっぱり 憧れだと思うんですね。それは学問自身に対してであってもいいし、人物であってもいいと思うんだけど、あそこにああいうすごい人がいると近づきたいなと、すごい学問がある、あれを理解したいなと、そういうプロセスを経て頂上まで行って研究を始めるんだと思う。 동경이란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 교토대학엔 한 과학자를 기리는 기초물리학연구소가 있다. 전후 일본에 최초로 노벨상을 안겨준 소립자 이론 물리학자 유카와 히데키다. 미국에서 활동하던 유카와 히데키는 노벨상 수상 이후 귀국해 일본 젊은이들의 우상이 된다. 2008년 노벨상 수상자 마스카와 교수 역시 요코와 히데키의 혜택을 입었다. 유카와 선생의 시사회의
戦後初めての理論物理の国際会議、もう大変たくさんのノーベル賞受賞者が、まあ、若い研究者もたくさん来ましたからね、外国から。その中からどんどんノーベル賞受賞者もその中から生まれるというような、非常に成功した国際会議が、湯川先生が議長で成功させると。まあ、その辺がそのノーベル賞の効果が結実していったスタート台だ。일본최초의이론물리국제회의는이휘소가구상했던하계물리학기와닮았다젊은이들이세계수준의물리학을접하는연구소이것이이휘소가그렸던과학한국의모습이다핵개발의혹의추적은이제마지막장에접어든다이박사한테보낸편지10% 이상은픽션을거의안씁니다지금확실하게들었어요몇번씩들었어요이거남은근거는소설가가이휘소의타계한어머니에게서들었다는대통령의편지뿐이다대통령이이박사공석하는유족이이사과정에서편지를분실했다고말했다어머니를모셨던동생부부는편지를알고있을까확실하게들었어요몇번씩들었어요이거편지가있었다는이야기나듣거나어떤그런이야기를좀이렇게그나누신적이있으십니까어머니하고요 예, 예, 예그런거들은적없어요그리고또그편지를또그분실했이사하는중에분실했다고내들었거든요그당시에한30년동안이사한적이없고요한군데서만살았었어요그러고그런편지원본을뭐찾으러돌아다니고그런적도없었고요아니저는그런기억이없으니까요그리고만약에어머니가그런사실이있어서극비사항이어서비밀을저한테지키셨다하더라도그몇년후에는얘기하셨을거아니에요그럼사고가난후에는그렇죠그것만봐도전혀아니니까 We are very close. We talk about almost everything. And this subject has never come up. And there was no talk about going back to Korea. He was very happy here. I never heard of any letter or any offer. None of that at all. 이휘소가한국방문당시대통령을만난것은사실일수도있지않을까안녕하십니까제작진은이어이휘소의서울대화학공학과동창생인이훈택씨를만났다옛날때기억이죠예그렇습니다그게하도이름을잊어버렸네요이훈택씨겠죠예공석하는귀국당시열린이휘소의동창회그참석자에게대통령과의만남을전해들었다고말했다그거를이제부탁을했다는얘기를들었다박정희대통령을만났다는얘기가화제가됐다고그있을수없는얘기예요그런얘기를우리가할사람들도아니에요그모였던사람의구성이거기우리화학과동기중에청와대에있던친구도하나있는데그사람도거기에는해당사항없어요그러니까전부가착각이라고그러니까자꾸그소설쓰다보니까이제그게진실로이렇게머리에각인이되는것같아요그러니까이걸그외에무슨해석할방법이없어제작진이확인한유일한편지는한통의엽서였다청와대에서이휘소의딸아이린의학기로보낸기념엽서이에대한궁금증도곧풀렸다 That was a school project and she did it through the school In fact, the president if that is from the white, the blue house It was written to her through her teacher. They didn't know that she was Benjamin's daughter. There was no connection whatsoever. 1989년공석화가출간한핵물리학자이휘소당시이책은유족의항의로6개월만에수거됐고4년후소설이휘소로재출간됐다순수한과학자로서만은그사람을작품화시켰을때는대중화가힘듭니다또과학이라는건우리나라국민인식이상당히어렵습니다그래서
일단은 이소라는 사람은 이런 일을 했다는 전제는 다 깔아놓고서 20%는 픽션을 시키지 않으면 소설로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작품이니까 이건. 절판된 핵물리학자 이휘소는 1993년 베스트셀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이어진다. 이 책의 겉장엔 1970년대 핵개발 의혹이 대대적으로 광고돼 있고 저자는 서문에서 공석화의 저서 중 일부를 인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가 이휘소에 대해 아는 지식은 상당 부분 소설에 근거한 것이다. 이휘소 박사에 대한 세간의 존경이 유족에겐 어떻게 비칠까? 그게 진실에 의하지 않은 명예의 고향이 고향으로 볼 수 있냐 이겁니다. 우리 가족들의 입장은 고향이 돼도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되고 명예 훼손이 될 만한 사실이 있었다면 차라리 훼손이 낫지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고향이 된다는 건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의 유족은 제작진에게 이메일을 보내 한국인들이 이휘소의 과학적 업적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His good name has been ruined by his fellow countrymen like this who are just doing it out of greed. And I think the Korean people are smarter than that to believe these people. It's not right to make all this nonsense garbage in his name. He was nothing but a pure scientist. 세계적인 소립자 이론 물리학자였던 이휘소에게 핵개발 의혹은 부당한 것일지도 모른다. 전문가들은 핵개발과 소립자 이론은 완전히 다른 분야이며 무엇보다 연구의 차원이 다르다고 말한다. 소립자 이론이기 때문에 핵무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핵무기라는 것은 그게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이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원자탄 만드는 그 비밀 그 문서가 공개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비밀도 아니었었어요. 2009년 6월 포항공대에서는 이휘소를 기념하는 국제물리학회가 열렸다. 1978년 이후 국내에선 처음으로 열린 이휘소 추모 행사다. But contents of professional yesterday is the 32nd anniversary of his death by tragic car accident. In recognition of his 학회엔 세계적인 학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They are not neither the most important. 프랑스 최고의 이론 물리학자 장 일리오 폴러스. 그가 기억하는 고인은 위대한 한국인이다. Although he had left his country, he loved his country. That I can tell, because he was often saying, it was clear that, you see,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is a place that assimilates people very soon. People come and immediately they feel Americans. Ben Lee had always stayed Korean. 위대한 한국인 이휘소. 그는 20세기 물리학의 최전선에선 소립자 물리학의 최고 권위자였다. 사후 33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연구는 우주로 확대되며 새로운 과학의 세계를 열고 있다. 이것이 이휘소의 진정한 유산이다. 그는
you know. I hope that the people who watch this program, young people especially, will be reminded of the life of a truly outstanding scientist and a Korean-American scientist, because he should serve as a model to younger generations. In 1971, 제프리와 아이린 모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프리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고 아이린은 예술에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빠, my turn. Go away, Irene. My turn. 에이. 에이, stop. 어머니,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합니다. 제프리와 아이린은 전쟁도 없고 가난도 없는 사회에서 자유롭게 크기를 바라며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유산은 미래로 이어진다. 5, 4, 3, 2, 1, 0. Nothing. Yes, sir. 역사상 최대의 실험을 시작한 인류는 이휘소의 꿈을 이어간다. 이휘소가 그린 기초과학 한국의 청사진 아래 한국의 젊은이들은 세계로 뻗어나가며 내일의 이휘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오늘 알아낸 지식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명입니다. 누가 이러한 지식을 알게 되었는가는 결국 세인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시대, 한 국가가 이룩한 열망과 성취의 결과는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